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 자다 일어난 거 아니고요. 씻고 나왔습니다. 씻었습니다, 여러분. 씻었어요. 자, 제가 5월 16일자로 천안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은 29일. 2주차입니다, 2주차. 일단은 현재까지 만족스럽습니다. 자, 일단 1세트 할게요. 바로 천안으로 간지 2주차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럽냐면은 사람들이 괜찮아. 원래 그 다른 처음 그런 곳으로 가면은 사람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군대도 사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확 달라지는데, 요즘에 군 관련된 사고가 진짜 많죠. 저는 지금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쨌든 인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팔굽혀펴기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지금은 일을 배우는 중이라서 계속 서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일단 전화 영어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근할 때한 40분 걸리고 퇴근할 때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출근도 월요일이랑 화요일, 목요일 약간 달라요. 월요일이 한 1시간 20분 걸립니다. 월요일에 차가 진짜 막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영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거의 한 절반은 비몽사몽이라서 잘안 듣긴 하는데, 어쨌든 영어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못해도 하루에 2시간은 일단은 영어 라디오를 청취를 하고 있다. 좀 집중해서 듣고 막 해야 되는데, 라디오 듣고 피곤해서 뻗습니다.
지금 독서는 한강 8권을 읽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죠. 8권 읽고 9권, 10권이 끝이니까요. 2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번 달이나 말에 다 읽으려고 했던 책들이 어디 갔지 근데? 여기다가 옮겨놨구나. 읽을 듯 했던 책두권 있잖아요. 퍼스널 MBA, 퍼스널 MBA랑 꿈으로 갈게. 못 읽고 있네. 하루에 한 30분도 뭐 독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리 이거 영상 끝나면은 그 복도에 매트를 샀어요. 매트. 아기가 이제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발망치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그래서 매트를 깔아놔야 돼요, 복도에다가. 자, 마지막 4세트 하고 복도에 매트 깔러 가겠습니다. 제가 턱걸이를 하다가 천장에 벌레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저 벌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